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그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는 대로 뭐든지 생기는 붓이 있다면 무엇을 그리고 싶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매일 그림만 그리는 선비가 그리는 대로 뭐든지 생기는 붓을 얻게 되지만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기란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력 대신 욕심만을 부리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전하는 교훈을 생각하며 재미있게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럼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는 대로 생기는 붓. 옛날 서울 남산골에는 가난한 선비들이 많이 살았어요. 노도락도 가난한 남산골 선비인데 글공부를 열심히 해서 벼슬할 생각은 않고 매일 그림만 그렸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다 떨어지고 자식들은 우글우글한데 남편이란 사람은 붓만 들면 그림이나 그리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하루는 부인이 이러면서 노도락이 나간 사이에 붓을 몽땅 없애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온 노도락은 기가 막혔지요. 하지만 착한 아내가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다내 잘못이다. 어떻게 하든지 돈벌 궁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서도 당장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못 견디겠지 뭐예요. 친구 심선비에게 붓을 빌리러 갔더니 붓을 한 자루 내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깨비 덕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던데. 어? 그 도깨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겠나? 좀 자세히 얘기해 주게나. 집에 돌아온 노도락은 당장 부엉이 20마리를 준비했어요. 양념을 맛있게 해서 솥째로 숲속 깊숙한 데 들고 가서 끓였지요. 과연 도깨비들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모여들었어요. 노도락은 흠칫 겁이 났지만 일부러 큰 소리로 넋살을 떨었지요. 어서 오시오. 이 남산골에 사는 선비인데 진작부터 여러분께 부엉이 고기를 대접하려고 했다오. 자, 한 대접씩 받으시오. 그러면서 38이나 되는 도깨비들에게 부엉이 반 마리씩을 나눠줬어요. 먼저 반은 도깨비들이 맛있게 먹느라 정신없을 때맨 끝에 있는 도깨비에게 찡긋 눈짓을 하곤 슬쩍 반 마리를 더 넣어줬지요. 그랬더니 심선비 얘기대로 그 도깨비가 돌아가지 않고 슬그머니 남았지요. 그러자나도 도깨비님한테는 더 드리고 싶었다오. 어서 드시오. 국을 마시랴 부엉이 고기를 뜯으랴 도깨비가 정신이 없을 때 노도락은 감춰둔 빨간 물감붓으로 도깨비 이마에 점을 콕 찍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도깨비는 잘 먹었다고 절하고 돌아갔지요. 다음날 밤 과연 누가 노도락을 찾아왔어요. 선비님, 제발 이점좀 지워주시오. 이점 때문에 도깨비 고래에 들어갈 수가 없다오. 점만 지워주시면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글쎄, 그리는 대로 생기는 붓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주시게나. 도깨비는 선뜻 붓한 자루를 주었지요. 그제야 노도락도 도깨비 이마에 점을 쓱쓱 닦아줬어요. 고맙소. 참, 그 붓으로 물건에다 줄을 그으면 물건이 없어지니까 조심하시오. 노도락은 도깨비 붓을 들고 무엇을 그릴까 망설이다가 우선 커다란 기와집을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가 기와집에 앉아 있었어요. 소와 개를 그리자마자 마당에서 음매 멍멍 소리가 났지요. 노도락은 하인도 그리고 곡식과 돈이 가득 찬 창고도 그렸어요. 자, 이제 우리 모처럼 배불리 밥좀 먹어봅시다. 노도락이 그린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식구들은 모두 잠이 들고 말았어요. 4살배기 막내만 빼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붓 한번 지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막내는 신이 났어요.
도깨비 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집안 여기저기 줄을 쭉쭉 그어댔지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줄을 긋는 것마다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어찌나 재미있는지 여기도 죽, 저기도 죽. 형들 누나들 엄마 얼굴에도 쭉, 아빠 얼굴에도 쭉쭉 그었어요. 그러다가 제 몸에도 쭉쭉 그었지요. 그 뒤에 누가 와보니까 노도랑네 집은 휑하니 터만 남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깨비 붓도 어디 갔는지 없었지요. 그런 끔찍한 붓이라면 누가 준대도 싫대요. 등잔 기름을 훔친 방산나무 신.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서당에 모여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는 밤이 되어도 집에 가지 않고 한밤중까지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밤에 공부하려면 불빛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서당에서는 그릇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그릇 바깥으로 꺼내 불을 붙인 등잔불을 사용했어요. 그릇 한가득이면 이틀에서 사흘밤까지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 불빛 아래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둘 잠이 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등잔 그릇을 보니 분명히 내일 모레까지 써야 할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남았지요. 이상하다. 어젯밤에 불을 끌 때만 해도 기름이 꽤 있었는데. 누가 밤을 새워 공부를 했나 봐. 하지만 아무도 밤을 새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밤 기름이 없어지자 아이들은 의논을 했지요. 얘들아, 우리 기름 도둑을 잡자. 당번을 정해 밤에 자지 않고 지키는 거야. 그날 밤 아이 하나가 잠을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과연 한밤중에 누가 바람처럼 들어왔어요. 잽싸게 기름 그릇을 들고 나가더니 빈 그릇을 도로 두고 갔지요. 도대체 누굴까? 귀신임에 틀림없어. 귀신이든 사람이든 오늘 밤엔 꼭 기름 도둑을 잡아야 해. 한밤중이 되도록 아이들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바람이 휙 하고 불더니 방문이 열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등잔 그릇을 들고 나갔지요. 어찌나 빠른지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그릇을 갖다 두려고 올 거야. 그때는 우리 꼭 잡자. 아닌 게 아니라 이 기름 도둑이 그릇을 들고 다시 왔어요. 아이들은 하나, 둘, 셋 입을 맞춰서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귀신이냐? 사람이냐? 그러자 그림자가 움칫하더니 늑수구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오겠소. 귀신이니가 어지? 도대체 어떤 귀신이기에 등잔 기름을 훔쳐간단 말이오? 휴, 나는 저 동구박 당산나무 신이라오.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당산나무 신께서 웬일이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발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서 땅이까지 드러나지 않았겠소. 그런데 이 동네 사는 아무개가 나무 토막을 자를 때 꼭 내 발뿌리 위에다 놓고 도끼질을 하는 거요. 얼마나 도끼질에 시달렸던지 발등이 상처투성이라오. 이런 상처에는 등잔 기름을 바르면 낫는데 낫자마자 또 발등을 찍으니 그만 기름 도둑이 되고 말았구려.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신이라면서 공부하는 여러분의 기름을 축냈으니 정말 미안하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당산나무부터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드러나 있는 나무뿌리가 상처투성이인데다가 기름이 반질반질하게 발라져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길로 도끼질한 사람을 찾아갔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용서를 비는 뜻에서
당산나무를 정성껏 보살피겠소. 이 마을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답니다. 돈 귀신.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똑똑해서 자랑거리였지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아들이 서울에 가서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농부는 아들과 며느리를 나란히 불러 앉혔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런 시골에서 공부해서는 벼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길로 서울에 가서 좋은 스승을 찾아보거라. 아들 부부는 그 길로 집을 떠났지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휴, 빈손으로 가봤자 당장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울 텐데. 그래도 아버지 소원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고는 어느 대감댁 허드렛꾼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야 벼슬 높은 대감들을 가까이서 뵙고 공부할 길을 찾아볼 수나 있지요. 그런데 남편이 낮에 일을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이제 당신은 공부만 하세요. 대감댁 일은 저 혼자 하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떠들고 들락거려서 공부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대감댁 부엌에서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아낙네가 이러는 거예요. 글쎄, 종로에 으리으리한 집안채가 그대로 비어있다지 뭐야.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 아무도 안 산대. 부인은 귀가 번쩍 띄었어요. 밤에 남편을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고 서울에 온 이유는 벼슬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세월에 벼슬을 하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해요. 휴, 우리 형편에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소? 제가 운이 들어보니까 종로에 큰 집이 한 채 비어있답니다. 좀 흉한 소문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때요? 당신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남편은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보다 더 무서울 텐데도 남편을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부인이 갸륵했지요. 결국 부부는 초라한 살림을 짊어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과연 으리으리하게 큰 집인데 방마다 마루마다 한 변도 넘게 먼지가 쌓여 있었지요. 당장 지낼 방 하나를 쓸고 닦는데도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쾅쾅 누가 문을 막 두드렸어요. 벌써 귀신이 나타났나 했더니 남편이 꼭 뵙고 싶었던 대감이 보낸 하인이에요. 하필이면 이 밤에 보자는 거지요. 거길 안 갈 수는 없고 과자니 귀신 나오는 집에 부인을 혼자 둬야 했지요. 남편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등을 떠밀었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어서 가보세요. 이렇게 귀한 기회가 또 오겠어요. 남편이 가고 나서 부인은 가지고 있던 초를 모조리 꺼냈어요. 마루마다 방마다 촛불을 켜두고 방 한가운데에는 화로를 가져다가 불을 빨갛게 지펴서 인두를 꽂아뒀지요. 그리고는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새 저고리 하나를 다 꿰매어 막 실매듭을 지으려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이 쿵쿵 울렸어요. 부인은 헉 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손도 발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쿵! 쿵! 발자국 소리는 점점 다가오고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덜덜 떨던 부인은 어금니를 악물었지요. 쿵! 쿵! 마침내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까지 왔어요. 부인이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 바늘을 잡는데 방문이 쓱 열렸어요. 집채만한 것이 성큼 들어서는데
그림자가 방을 다 덮지 뭐예요? 부인은 모르는 척하고 천천히 저고리에 매듭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부인의 무릎을 베고 턱 누워버렸어요. 부인은 까무라칠 지경이었지만 얼겋게 달군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 귀신의 이마를 눌러버렸어요. 귀신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마루로 뛰어나가는데 그제야 부인도 정신을 차렸지요. 됐어. 하지만 또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끝장을 내야지. 부인은 인두를 들고 귀신을 쫓아갔어요. 귀신은 얼마나 혼이 났던지 마루 끝에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꼼짝도 않았지요. 네 이놈 나오기만 해봐라. 부인은 밖에서 방문을 꼭꼭 잠가버렸어요. 방망이까지 들고 한참 서있자니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휴, 이제 좀 안심이 되는군.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귀신들이 힘을 못 쓴다지. 부인이 이렇게 한숨 돌리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니, 방망이를 들고 뭘 하는 거요?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귀신이 나타났기에 제가 혼을 내어서 쫓았더니 글쎄 이 방에 들어가서 꿈쩍도 안 해요. 남편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부인과 함께 방문 앞을 지키고 앉았어요. 날이 환하게 밝아서야 문고리를 풀고 방 안에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큼직한 괴짝 하나뿐이었어요. 두 사람은 괴짝을 살그머니 열어봤지요. 아이쿠, 이게 다 뭐야? 여보, 돈이에요, 돈! 괴짝 한가득 돈인데 얼마나 오래 묵혀뒀는지 녹이 슬어 있었어요. 여보, 이제 보니 그게 동귀신이었나 봐요. 예전에 들었는데 돈을 너무 오래 묵히면 귀신이 나온대요. 그래, 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이제 이 돈을 쓰기만 하면 동귀신이 사라질 테니 얼마나 잘 됐소? 부부는 당장 돈을 쓰기 시작했지요. 먼저 남편에게 글을 가르쳐줄 선생님을 모시는 데 쓰고 그동안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처럼 고생하는 선비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많이 도와주었지요. 아무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한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아버지 소원도 풀어주었답니다. 귀신에게 얻은 재물. 경기도 남쪽 한복판에 용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용인 땅에서 최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최선비가 친척집에 다니러 갈 일이 생겨서 산을 넘는데 갑자기 큰 비를 만났지 뭐예요. 아이쿠, 웬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날도 저물었으니 어디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최선비가 두리번 두리번 하는데 저쪽에 불빛이 하나 보였지요. 가까이 가보니 이제 막 지은 새집이에요. 거참, 운이 좋구먼. 여보쇼, 하룻밤만 재워주쇼. 그런데 한참 만에 문을 열고 나온 주인 할머니가 아주 딱 잡아댔어요. 다른 데에 찾아가 보시오. 우리 집에서는 재워드릴 수가 없다오. 집이라고는 딱 그 집 한 채인데 어디를 가겠어요. 최선비는 막무가내 매달렸지요. 사실은 이 집이 귀신 붙은 집이라오. 집을 짓고 나서부터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나가고 이제 손녀딸과 이 늙은이만 겨우 남았답니다. 젊은이를 재웠다간 또 시체 치울 일만 생길 테니 그만 돌아가시라는 거요. 최선비는 이런 얘기를 듣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지요. 할머니, 제가 담력 하나는 크답니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제가 혼쭐을 낼 테니 두고 보세요.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최선비를 집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방에다 보찜을 풀고 최선비는 다리를 쭉 뻗었어요. 휴, 하룻밤 편히 자게 됐네. 그런데 자리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앞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귀신이 쳐들어올까 겁이 난 거지요. 할 수 없이 최선비는 촛불을 켜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권을 다 읽어갈 때쯤인 그때였어요. 갑자기 비소리가 딱 끊기더니 촛불이 휙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머리가 허연 노인이 쓱 나타나는데 최선비는 너무 놀라 숨도 못 쉬었지요.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니 제발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최선비는 겨우 숨을 쉬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있는 용기를 다 내서 말했지요. 어째서 귀신 주제에 산 사람들을 괴롭히시오? 들어보시오. 내게도 사정이 있다오. 이 집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하필 내 무덤 위에 아궁이를 만들지 않았겠소. 불을 뗄 때마다 어찌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집 남자들에게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원 말도 꺼내기 전에 모두 놀라서 죽어버리지 뭐요. 제발 부탁이니 내 분업을 다른 데로 좀 옮겨주시구려. 다음날 아침 최선비는 귀신에게서 들은 얘기를 주인 할머니에게 전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만. 젊은이, 이왕 우리 사정을 알았으니 좀 도와주시게나. 최선비는 몇 날 며칠을 그 집에 묵으면서 아궁이 아래를 파 들어갔어요. 겨우 유골을 드러내어 좋은 자리를 찾아 잘 묻어주었지요. 그날 밤 내일은 떠나야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노인이 꿈에 나타났어요. 정말 고맙소. 떠나시기 전에 울타리 밖에 있는 배나무 밑을 봐보시구려. 최선비는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배나무 밑을 파보았지요. 괭이 끝에 묵직하게 걸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괴짝이었어요. 오, 이게 뭐야? 이게 다 보물이잖아? 최선비는 귀신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홍길동 전 조정에 나가서 높은 벼슬을 지내고 있는 홍성관 대감은 혼자서 가슴을 태우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정실부인 유씨가 낳은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여종 춘섬의 몸에서 태어난 길동이었어요. 대감은 길동이가 영리하고 기운이 세며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정도로 지도력이 뛰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종의 몸에서 태어났으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아깝고 안타까웠지요. 그는 이러한 마음을 달래려고 오늘 밤에도 마루에 나와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와지끈하고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홍성관 대감이 조심스럽게 담벽에 붙어서 뒤뜰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길동이가 칼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길동이가 칼 쓰는 솜씨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대단한 솜씨라는 것을 홍대감은 단번에 알 수가 있었어요. 길동이의 무예 솜씨가 대단하구나. 그러나 이를 어쩌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불쌍한 것. 홍대감은 안타까워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어요. 한편 홍대감에게는 곡산댁이라는 또 다른 첩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곡산에서 기생 노릇을 하다가 홍대감의 마음에 들어서 따라온 여인으로 이름을 초란이라 불렀어요. 이 여자는 성질이 포악하고 악랄하여 남이 잘 되는 것은 도저히 보아 넘기지 못하는 심술궂은 면도 갖고 있는 앙칼진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가 다른 여자가 낳은 길동이를
가만히 놓아둘 리가 없었지요. 의젓하고 남자답고 당당한 길동이를 볼 때마다 불같은 질투가 일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잘 알고 지내는 무당과 의논하여 길동이를 죽이려고 엄청난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점쟁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동이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점쟁이는 그 길로 길동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지나가는 저 아이는 나중에 대감님의 집안에 해가 될 아이오니 멀리 내치십시오. 그 말을 들은 홍대감은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무당도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 아이는 후아인이 두려우니 멀리 내쫓아 버리십시오. 홍대감은 비록 첩의 몸에서 얻은 자식이지만 당당하고 멋진 길동이를 내쫓으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는 너무도 안쓰러워 그날로 자리에 쓰러져서 계속 앓고 있었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내쫓으려니 길동이가 불쌍하고 못 들은 척 하자니 훗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답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길동이는 방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난데없이 까마귀가 까악까악 하고 울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 밤중에 웬 까마귀가 저렇게 심하게 우는 것일까? 길동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이불에 자기가 자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칼을 두고 벽장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과연 조금 있으니 칼을 들고 복면을 한 남자가 길동이가 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길동이가 자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이불에 콱 하고 칼을 꼽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길동이는 벽장문을 박차고 뛰어나와서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너는 누군데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죽으려고 하는가? 길동은 칼끝을 복면을 한 남자의 목에 겨누며 무섭게 물었어요. 그저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나이는 벌벌 떨면서 더듬거렸습니다. 나를 죽이라고 누가 시켰느냐는 말이다. 길동이는 금방이라도 칼끝으로 복면한 남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다그쳤어요. 초랑과 무당 그리고 점쟁이가 서로 공모하여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길동이는 그 남자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차례대로 죽여버리고 초라니가 있는 방으로 찾아갔지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죽이려고 하였소? 그녀는 너무 놀라서 헬쑥해진 얼굴로 벌벌 떨면서 길동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초란이 아무 말이 없자 그는 칼을 뽑아서 초란을 단칼에 죽여버리려고 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칼을 칼집에 꽂고는 방에서 나오고 말았어요. 길동은 그 길로 조용히 홍대감의 방 앞에 꿇어 엎드리고는 홍대감을 불렀어요. 그 시절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지요. 대감님, 저는 이 길로 이제 이 집에서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홍대감이 길동을 말리며 말했어요. 네가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아무 말 말고 그냥 집에 있어다오, 길동아. 홍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지 말라고 애원했으나 길동이는 더 이상 이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인사를 올린 후에 어머니한테도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나고 말았어요. 다음날 홍대감은 하인들로부터 어젯밤에 길동이가 죽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은 후 초란이를 불렀어요. 너는 왜 길동이를 죽이려고 하였느냐? 이번에도 초란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길동이를 죽일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홍대감은 초라니를 당장 자기 집에서 내쫓고 말았지요. 초라니는 홍대감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쫓겨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길동이는 집을 나온 후 이곳저곳을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도둑들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운이 세고 무예가 뛰어난 길동이가 도둑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러자 살아가면서도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둑들이 엄청난 세력으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도둑들의 힘이 강해지자 그는 함부로 흉내도 내지 못할 특이할 전략으로 해인사의 보물을 감쪽같이 빼앗아버렸어요. 감히 관군들이 쫓아왔지만 어느 사이에 번개같이 빠른 동작으로 산을 몇 개나 넘어버렸으므로 잡힐 염려가 없었지요. 그리고 길동은 자기들을 할빈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후 할빈당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도수를 부려 팔도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지방관리들이 양민들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재물을 모두 빼앗아 다시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의 재물을 보호하여 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길동은 함경도 감령의 재물을 빼앗아 올 때에는 자기가 가지고 간다라고 써붙이기까지 하였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가는 너희들의 재물은 본래 백성들의 것이므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간다. 홍길동. 함경 감사가 너무도 분해서 도적을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자 조정에 장계를 올렸어요. 조정에서는 좌우 포청으로 하여금 홍길동이라는 대도적을 잡으라고 명령하였지요. 한편 함경도뿐만 아니라 전라도를 비롯하여 팔도에서 한꺼번에 조정에 장계가 올라왔는데 도적의 이름이 한결같이 홍길동이고 당한 날짜가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어요. 조정에서도 대규모의 군졸들을 불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홍길동을 잡으라는 체포 명령을 내렸고 전국에서 잡혀온 가짜 홍길동이 무려 300여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홍길동은 초인간적인 도수를 부림으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길동은 오히려 왕이 나에게 평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면 내 스스로 잡히겠다는 글을 써서 사대문에 붙여 관가를 놀리기까지 하였어요. 나를 병조 판서를 시켜주면 스스로 잡혀주마, 홍길동. 그런 일이 있은 후 길동이는 공중에서 바람을 타고 궁궐 안으로 내려와서는 스스로 잡히기를 자청하였어요. 그러자 포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길동이 온몸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놓았어요. 아무리 귀신 같은 놈이지만 이래도 도망을 갈 수가 있을까? 포졸들은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길동이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놓았어요. 그러나 포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포졸들이 잠깐 동안 한눈을 파는 사이 길동은 결박당한 오랏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고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어요. 포졸들은 멀리 사라지는 길동이를 바라볼 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조정에서는 여러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병조 판서 자리를 주기로 하였어요. 물론 길동이를 이 기회에 잡아주기려고 꾸민 계획이었어요. 길동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병조 판서가 되어 간복을 입고 대궐 안에 들어와 평생의 한을 풀어주신 왕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후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졌지요. 그 광경을 직접 본 국왕은 비로소 기막힌 재주에 놀란 나머지 길동이를 다시는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였어요. 그 후 길동은 왕에게 하직하고 부하를 데리고 조선을 떠나 남쪽으로 한없이 가다가 산수가 화려한 율도국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국왕이 되어
나라를 훌륭하게 다스리게 되었답니다. 밥을 굶는 불쌍한 귀신들. 동물들도 무서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공동묘지에 귀신들이 모여 앉아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나 봐요. 이가 빠진 할머니 귀신이 머리를 계속 흔들며 빙 둘러앉은 귀신들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고 확인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할머니 말씀이 천번만번 어라요. 딸 자식 키워놓으면 남의 집 식구나 되어버리지. 아들 자식 키워놓으면 제 옆이었네 귀한 줄만 알지. 어디 우리 같은 늙은 부모 생각이나 한답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쩌다가 밥을 굶었어? 이빠진 할머니 귀신이 물었어요. 다 같이 늙었는데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이 말을 받았어요. 그럼 새색시라고 불러드릴까요? 늙은 여자는 어차피 할머니 아니오. 이빠진 할머니 귀신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럼 우리 서로 할머니라고 부릅시다. 아 글쎄 오늘이 바로 내 제삿날이지 뭐유.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이 힘없이 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이빠진 할머니 귀신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제삿날이면 술도 있고 떡도 있고 온갖 과일이며 생선도 있었을 텐데 어쩌다가 밥을 굶었어. 혹시 배탈이라도 난 게요? 배탈이 나서 못 먹었으면 음식을 가져오기라도 했게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였어요. 그럼 주위에 둘러앉은 귀신들의 눈이 모두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한테 쏠렸어요. 세상에, 내가 그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을 채 마치지도 못한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귀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6.25 때 비난 가면서 나는 굶어 그 자식은 쌀을 씹어 먹여서 키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조상 대대로 살던 집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부터는 하고 잠깐 동안 말을 끊었어요. 아파트 모양이 똑같아서 아드네 집을 못 찾아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귀신이 답답한 듯이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작년에 성묘 와서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살던 집은 팔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로 옮겼대요. 현관에 전기불이 켜져 있어서 바로 찾긴 찾았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질 못했답니다. 아이 참 할머니도 그럴 땐 초인종을 눌러야죠. 띵독하는 건 말이에요. 처녀 귀신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세워 초인종의 버튼을 누르는 흉내를 내었어요. 대문 없는 집에 살던 이 늙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이가 빠진 할머니 귀신이 처녀 귀신한테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고함을 빽질렀어요. 시집도 못 가보고 애도 나오지 못했는데 뭘 알겠어. 시집가서 자식나 기른 할머니나 시집도 못 가보고 죽은 귀신이나 제사밥 굶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처녀 귀신은 자기에게 고함을 지른 이가 빠진 할머니 귀신한테 비아냥거리며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거야 어디 처녀만 그렇소. 장가 못 간 나도 아직 밥 구경 한번 못 해봤소이다. 총각 귀신 이 처녀 귀신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 앉으면서 처녀 귀신을 위로하였어요. 밥 굶는 귀신이 어디 당신들 뿐이요.
쪼글쪼글한 얼굴에 잔주름이 어지럽게 엉켜있는 할아버지 귀신이 지금껏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담뱃대를 뻑뻑 빨며 담배 연기를 가슴 깊숙이 들이마셨어요. 그래도 할아버진 담배라도 잡수시잖아요. 입 빠진 할머니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을 위로해 주었어요. 해까지 연기 마셔야 배가 부릅니까? 후라통이 터져서 비워대는 게지. 할아버지 귀신은 입에서 담뱃대를 쑥 뽑아 손바닥으로 싹싹 닦아서 입 빠진 할머니 귀신에게 내밀었어요. 담배나 피우고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뜻이었어요. 수염도 안 난 여자가 담배는요. 이가 빠진 할머니 귀신이 단번에 거절을 하였어요. 늙으면 여자 남자 구별 없이 다 피우는 거요. 자, 피워요. 할아버지 귀신이 계속 이가 빠진 할머니 귀신에게 담배를 권했어요. 싫어요. 한 번도 안 피워본 담배를. 그럼 배우시오. 누군 담배를 입에 물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소. 참, 그 누인 눈치 없구먼. 남의 영감 입에 물려있던 담뱃대를 내 입에 넣으면 우리 영감이 가만히 있겠소? 입 빠진 할머니 귀신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허허, 귀신도 질투를 하는가? 할아버지 귀신은 무한한 표정으로 내밀었던 담뱃대를 거두어 입에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어쩌다가 밥을 굶으셨습니까? 총각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전벌을 받을 놈들이지, 전벌을. 할아버지 귀신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누가 천벌을 받아요? 왜요? 총각 귀신이 또다시 물었어요. 제사날이라고 해서 찾아가 보니 아, 그놈들이 글쎄 내 제사상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담아놓지 않겠어요? 예, 누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담아요? 모여있던 여러 귀신들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그놈들이 내가 옳은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이 틀림없어. 다시는 내가 그놈들 집에 그림자도 나타내지 말라고 머리카락을. 설마 그랬을라고요. 제사를 모시고 나면 그 음식을 저희끼리 나눠 먹어야 하는데 영감님 자식들이 머리카락을 어그적 씹어 먹겠어요? 얼굴이 팽팽한 과부 귀신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딱 부러지게 말을 하였어요. 허허,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내가 없는 말을 꾸며서 한단 말이오, 그럼? 얼굴이 쪼글쪼글한 할아버지 귀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동안 참았던 울분을 폭발하려는 듯이 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귀신의 목소리가 너무 격해서 다른 귀신들은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자칫했다가는 제사상에 머리카락을 뽑아서 담아 놓았다는 자식들에 대한 분풀이를 자기들이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 귀신의 제사상에는 고기, 생선, 콩나물, 고사리, 나물, 부침개, 탕국 등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일을 하던 여자들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제사 음식에 섞여 있었던 것이었지요. 마침 제사 음식을 먹으려던 할아버지 귀신의 눈에는 그 머리카락이 징그럽게 보였던 것이에요. 과부 귀신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다음 제사 때 가시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식들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제사 음식을 차렸는데 할아버지가 못 드시어 화가 나신 겁니다. 참으세요. 과부 귀신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 귀신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다른 귀신들도 제각기 자기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공동묘지는
다시 귀신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조용해졌답니다. 효자와 산삼. 옛날 충청남도 공주 땅에 젊은 내외가 늙은 아버지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못했으나 마음씨 고운 내외는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으므로 끼니는 거르지 않을 수가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갑자기 몸져 눕게 되었어요. 효성이 지극한 젊은 내외는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용하다는 의사와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아버지의 병은 좋아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속히 일어나시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그래요, 좀 더 노력해 봅시다. 그날 이후도 긴 병에 효자 없다지만 젊은 내외는 지극정성으로 늙은 아버지를 위해 병간호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사리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얼른 방에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은 쌀을 한 대 가지고 나와서 스님의 벼랑에 부었어요. 쌀을 받아 넣은 스님은 막 사리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젊은 아내를 불렀어요. 부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지요? 스님의 말을 들은 아내는 대답했어요. 네, 저희 시아버님께서 벌써 여러 달째 병환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답니다. 아내는 시아버님의 병환에 대해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거참 안 되었구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스님은 무슨 말인지 하려다 말고 그만 말끝을 흐리고 마는 것이었어요. 스님,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아내는 스님에게 다가가서 되물었어요. 글쎄, 있긴 있으나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스님은 이번에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않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스님, 아버님의 병을 고치는데 어렵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알려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아내는 스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였어요. 이 집 내외가 효자라는 소문은 들었으나 누구나 좀처럼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럼 어렵겠지만 할 수가 있는지 들어보시오. 아내의 청이 하도 간곡하여 스님은 망설이다가 겨우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시아버지 병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집에 있는 외아들을 끓는 물에 삶아 아버님께 드리면 곧 일어나실게요.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예? 스님의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내를 남겨둔 채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젊은 아내는 잠시 꿈을 꾼 듯 싶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듣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도 해보았지만 이미 땅바닥에 쏟아진 물이었어요. 정신을 가다듬은 아내는 남편 점심을 담은 함지를 이고 눈으로 나갔지요. 그녀는 눈두길을 걸으면서 늙은 시아버지를 위해 아들을 희생키로 결심하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른 날보다 점심이 늦은 데다 아내의 안색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지요. 여보, 어디가 아프? 얼굴이 왜 그러?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아요. 시장하실 텐데 어서 점심이나 드세요. 아내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었으나 남편의 점심 식사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하였어요. 여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서 이야기해 보구려. 남편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점심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내 얼굴에 서린 이상한 느낌에 계속해서 재촉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아내로부터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놀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보, 아버님 병원을 고치는 일인데 주저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은 또 나올 수 있으나 부모님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뵐 수 없잖아요. 말을 마친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아내의 결심이 고맙긴 했으나 남편은 차마 승낙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두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얼마 동안 흐느껴 울던 아내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는 오늘 밤에 일을 끝내자고 하였어요. 남편과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놀고 있을 아들 생각을 하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 쓰리고 아파왔어요. 내외는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날도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 저녁을 먹고는 곤하게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들을 끓는 물속에 넣을 생각을 하니 젊은 내외의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내외는 서로 부둥켜 안고 슬피 우다가 드디어 아버지를 위하여 큰일을 실행하고 말았어요. 그날 밤 자리에 누운 노인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들고 온 약을 먹기가 좋다며 두 그릇이나 마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 노인은 언제 아팠냐는 듯 거뜬히 일어나 마당을 거니는 것이었어요. 젊은 내외는 아버지 병환이 나아진 것을 보자 기뻤지만 끓는 물속에 들어간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 눈물만 쏟을 뿐이었어요. 그런 아들 내외의 얼굴을 살피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왜 그리 슬픈 얼굴들을 하고 있는 게야?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아버지가 말했어요. 어서 밥을 하거라. 배가 고프구나. 아내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밥을 지어서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얘야, 왜 밥그릇이 세 그릇뿐이냐? 지금 내 방에서 자고 있는 칠성이도 깨워서 아침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 내외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 얼굴을 동시에 쳐다보았어요. 왜들 그렇게 놀라느냐? 칠성이는 어제 저녁에 할아버지와 같이 잔다고 내 방에 와서 일찍 잠이 들었단다. 어서 깨워서 아침 먹자꾸나. 그때 칠성이가 잠이 깨어 안방으로 왔어요. 젊은 내외는 칠성이를 보자 와락겨 안고 슬피 울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칠성이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늦잠을 자서 화가 나셨어요? 아니다. 넋을 잃은 사람들처럼 제정신을 못 가고 있는 내외 앞에 이번엔 어제 다녀간 스님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랄 것 없어. 그대들의 효심이 하도 지극하여 부처님께서 산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외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소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솥 속에는 정말 커다란 산삼 한 뿌리가 들어있었어요. 젊은 부부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스님을 향해 합장을 했지만 스님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답니다.